자, 오늘 과연 이 냉혹한 주식 시장에서 나의 계좌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방법 탐구해 보시죠.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이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대창 6월 15일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AP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33,800원에 진입을 한 종목인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1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바로 진입을 했던 현대건설이죠. 현재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3.41%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사실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 아니었겠습니까? 자, 네. 어떻게 좀 수정되는 전략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설명드릴 때도 이 건설업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상반기에 분양에 대한 이벤트로 움직였다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때 이제 59,000원 라인대를 좀 뚫어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우상향 해주면서 이렇게 좀 뚫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원전이나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친환경 관련된 이벤트들이 또 발생을 했을 때 뭐 건설업황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모멘텀과 앞으로는 해외 수주에 대한 강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다라는 진단을 함께 또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로 가볼까요? 폐기물 관련주 섹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폐기물 쪽 같은 경우는 건설업황이랑도 좀 많이 연관이 네. 있습니다. 일단 건설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들 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계절적으로 장마철에는 특히나 이제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마가 뭐 여러 번 온다거나 아니면 이게 좀 지속화가 강하게 나타나게 돼서 피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실 이제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폐기물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특별하게 뭐 한 특정 종목이 의료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용 폐기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비대면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생활용 폐기물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5년까지 이런 매립이라든지 소각에 대한 이런 단가들이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업황 자체가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사실 줄어들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업황들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서 의료용에 관련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법적인 부분에서도 좀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뭐 매립이라든지 건설 쪽으로 좀 소각을 하던 그런 쪽이 의료용 쪽으로도 이제 충분히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폐기물 관련된 업종이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 업종도 아니고 거기에 또 이제는 의료용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폐기물 관련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유튜브 시청자분들 아무래도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종목 이름들 많이 유추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마 이제 인선 ENT 아마 네. 다들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코엔텍은 이미 조금 올라왔고요. 뭐 KGTS 같은 경우는 자회사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한 달 사이 거의 100%나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서니에이트가 국내에서는 종합 폐기물 쪽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장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반기에는 좀 이런 건설 처리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았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단가에 대한 인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단가들이 높아지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상반기 같은 경우 실적이 사실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비수기였고 사실 이제 지금 최근 흐름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런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경쟁이 좀 심화가 됐었던 부분들이 약간의 수익성의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좀 성수기가 또 도래하고 또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소각 사업 관련된 이제 증설에 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실 6월 달에도 이제 자회사에 좀 이제 400억, 500억대의 그런 자금을 또 조달을 하면서 또 증설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좀 증설이라든지 특히나 이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M&A라든지 이런 좀 합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폐기물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모멘텀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고철 스크랩 가격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에 따라서 또 소각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철 가격 관련된 부분들의 긍정적인 흐름들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건설 폐기물 자체가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워낙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주력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서니에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좀 접근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3,200원 정도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충분히 이번 장마 시즌에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450원 라인인데 이 부분이 이탈되게 됐을 때는 이제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좀 뚫어주게 되면은 하단이 이제 11,000원대 초반까지도 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이탈되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아랫 라인에서 2차적인 매수를 좀 준비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은 가격대를 좀 설정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죠. 인선 ENT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고 앞으로의 매립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구조성도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내 주셨는데요. 현재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직전의 저점 수준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12,4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